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바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강점이 궁금할 때 나의 강점을 알아보기 위한 첫 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점 코치입니다. 2014년 미국의 전문가 과정을 거쳐서 1만 시간이 넘는 동안 여러분들의 강점에 대해서 발견해드리고 강점 기반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강점이란 단어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강점 기반의 삶을 살아가는 분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강점을 만나고 이해하고 활용하며 조금 더 멋진 내가 될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데 도움 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을 알기 위한 첫 시도.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강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조금은 강점에 대한,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강점이란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만 강점과 장점 그리고 재능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점은 장점과는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장점은 미덕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쟤는 참 착하다. 쟤는 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쟤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분명한 그 사람의 장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강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장점보다는 조금 더 좁고 예리한 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쟤를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 이야기를 참잘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광범위한 내용들을 조금 더 좁혀서, 예를 들면, 저 아이는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공감 능력이 좋아. 아니면 저 친구는 내 말을 잘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좋아. 라고 좁혀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강점과 장점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 강점이라는 것이 궁금할 때는 내 삶에서 조금 성과를 냈던 어떤 업적을 만들어냈던 부분에 있어서의 단어들을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어 하나를 더 정의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재능인데요. 강점은 장점보다 좁고 예리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강점은 재능보다는, 조금 더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향 또 행동하는 방향을 의미하지요. 이 재능을 그냥 두면 just 재능입니다. 하지만 재능을 단련시키고 재능에 투자하면 그것이 바로 강점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재능 곱하기 단련은 강점 혹은 재능 곱하기 투자는 강점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점에 대한 의미가 조금 가깝게 와 닿으시나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알고 싶을 때그첫 시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로 운전할 때 무심코 지나왔는데 뭔가 차에 기스가 났을 때 혹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자잘못을 가려야 될때 우리가 블랙박스를 켜곤 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굉장히 몰입했고 그리고 굉장히 신났고 그리고 굉장히 빛났던 순간이 있는데요. 이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기억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강점의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드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방식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조용하고
네, 오붓한 곳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며칠씩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삶에서의 네,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시기를 네, 권장드립니다. 기록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기록하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일기장 쓰시는 분도 계시고, 메모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의 강점 기반의 삶을 위한 메모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언제 몰입했는지, 내가 언제 빛났는지, 혹은 내가 언제 탁월해졌는지, 혹은 뭐 신나게 배웠는지, 언제 내가 어떤 삶을 동경하게 됐는지, 이런 증거들을 모아나가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근거보다도 확실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구성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강점을 알기 위한 첫 시도, 그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강점 진단입니다. 강점 진단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진단 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주로 활용하고 권장드리는 방법은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진단 툴입니다. 이 진단 툴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미국의 심리학 기반의 전문 기관에서 네, 통계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낸 진단인데요. 이 진단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내 강점을 구체적인 언어로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렝스 파인더의 진단은 한 200문제 가까운 온라인의 문항을 풀다 보면 그 결과를 내어주는데요. 그 결과는 34개의 재능 언어 중에서 상위 5개의 재능 언어가 무엇인지, 당신의 상위 5개의 재능 언어가 무엇인지를 네, 진단의 결과로 알려줍니다. 물론 이 진단의 결과는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공신력 있게 만들어졌겠지만, 이 진단을 한번 해본 것만으로 나의 강점이 이거예요 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진단은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을 알기 위해서, 네, 들어가고 싶은 그 문의 첫 번째 관문이죠. 예를 들어, 저의 진단 결과를 공개드리면요. 저의 상위 재능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절친입니다. 두 번째, 성취고요. 세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상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확신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는 것 말고도 아,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첫 시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약점 기반의 삶에서 강점 기반의 삶으로 한꺼번에 옮겨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그 강점 다섯 가지 언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나의 언어를 이해하고 삶에 활용하면 좋은지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삶, 혹은 약점을 고치면 성공한다고 믿고 살던 삶, 혹은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동경하는 길을 찾았을 때, 그 길로 가기 위한 시도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한 번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점과 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여러 가지 팁 중에서 두 번째 팁, 강점 진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헬로 마이 리더십,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점을 알기 위한 첫 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